안녕하세요. 저는 전영민입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낚시 도중에 낚시하다가 바늘이 옷에다든지 끼 있을 때, 옷 하나 안 째고 빼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아랫번에 내가 인터넷에 봤을 때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옷을 빵꾸를 내고 제거를 해도만은요,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 저 위에 밝은 거를 이불로 좀 입어봤습니다. 바늘 좀잘 보이도록 내가 지금 요 옷을 한번 입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지금 현재 내가 요 옷에다가 지금 바늘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낚시 바늘입니다. 자, 낚시 바늘이고요. 자, 한번 옷에다가 있을 때 따닥 하고 소리가 날 겁니다. 옷에 넣었을 때 따닥, 자, 그렇습니다. 따닥 정말 소리 났습니다. 자, 이렇게 걸렸다고 생각합시다. 자, 완전히 뺄 수도 없는 단계지요, 지금. 요 보면은 지금 완전히 지금 뺄 수도 없는 단계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자, 잘 보이십니까? 자, 잘 보이시죠? 요거는 내가 조금 이따가 빼도록 하고요. 다시 한 가지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바늘 손에 금지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옷에 지금 완전히 걸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요거는 내가 조금 이따 빼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드리고요. 다음 제 바늘을 하나 더 금지겠습니다. 바늘을 하나 더 금져 보겠습니다. 자, 예, 낚시 바늘입니다. 낚시 바늘이고요. 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 바늘을 단디 좀 봐주세요. 혹시나 손에 바늘이 가가지고 낑기 본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저 바늘을 저 손에 한번 달아 보겠습니다. 만약에 낚시터에서 지금 현재 잘못 해가지고 이 손바닥에 지금 완전히 끼었다 생각을 했을 때그 장면으로 여러분들 좀 징그럽게 보지 마세요. 아이고, 씨. 자, 있습니다. 요거는 내가 지금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늘을 지금 한번 걸어봤습니다. 자, 보이십니까? 자, 보이시죠? 이 바늘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피도 많이 안 나뿐더러 아프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거를 꼭 한번 써보시면은 참 좋겠습니다. 이 만약에 손에 낑겼다 이래 했을 때, 요 지금 요 부분에서 요 낚시 요줄 바늘에서 낚시 줄 걸리가 있는 상태, 요게 자체 내에서 거기에서 그 선팅을 해주세요. 완전히 잘라내 버리세요. 요게를 완전히 잘라내시고 그 다음 채 바늘을 이렇게 돌려줍니다. 바늘을 이렇게 돌려주게 되면은 자 계속해서 지금 달리가 있지요. 자, 조금 전에 하고 틀리지요. 그러면은, 위에 거를 완전히 제거를 했다고 간을, 그쵸? 위에를 완전히 제거를 했습니다. 자, 살에서 빼보겠습니다. 자, 살에서 지금 뺐습니다. 자, 바늘 여기 있습니다. 자, 바늘 여기 있고요. 저 손바닥에 피는 안 납니다. 저 지금 손바닥에 피는 안 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옷에 찔리가 있던가, 내나 마찬가지로 옷에 찔리가 있던가 내나 요것도 마찬가지로 위에 바늘에서 위에 기에서 이거 낚싯줄 자체를 대가 있는 거를 요거를 요게를 제거를 해주세요. 요게를 제거를 해주시고 그 다음째 완전히 제거를 한것 같으면은 완전히 끊어내 버린 것 같으면은 요게를 울로 뽑아내시면 안 됩니다. 울로 뽑아내면은 전부 다 옷을 다 잡아챕니다. 다 잡아채고요. 미끼를 꽂아주는 이 자리를 잡고, 미끼를 꽂아주는 이 자리를 잡고, 자, 빠지는 소리가 날 겁니다. 자, 뺐습니다. 자, 옷은 아무 지장 없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옷은 지장 없습니다. 군중 자체도 없습니다. 말짱합니다. 앞으로 비싼 옷을 갖다가, 자꾸 자르지 마시고, 그래, 요 식으로 금방 내 하던 식으로 빼게 되면,
참 도움될 겁니다. 요번에 내가 인터넷에 보고 이거를 도움을 좀 드리자고 이 영상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 낚시 계획, 이 사람이 그 자기 옷을 잘라가지고 옷을 이렇게 자르면서 바늘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 앞으로 그래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는 예, 저 핸대로 그런 식으로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영상은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